이 따뜻한 시간을 더욱더 따뜻하게 함께해 주실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각종 음악 축제와 그리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1년에 뭐 100번 가까이 재능 기부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시죠? 밴드 더 좋은 소리를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저희는 통기타 밴드 도전소리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들려드렸던 음악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유명한 벤처스의 샹하이 트위스트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우리 저 흥겹게 우리의 싱얼롱을 할 수 있는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70년대, 80년대 저희가 즐겨 부르고 들었던 70, 80 음악과 올드 팝을 몇 곡 선곡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거의 다 아시는 노래들일 겁니다. 아시는 노래 나오면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첫 곡으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세환 씨의 좋은 걸 어떻게 함께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좋은
나로는 곤란해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좋아 아마 이게 사랑일 거야 아마 이게 사랑일 거야 아마 이게 사랑일 거야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박수를 많이 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오늘 한 5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관객이. 그죠? 예. 넘어요? 자, 다음에는 흥겨운 노래 흑인 영가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예요. 성자들의 행진 Always Sent to Marching In 흥겨운 노래입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세요. 오시고 좋죠. 자, 다음에는 박수 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예전 초기의 7080 음악입니다. 새샘 트리오가 불렀다가 요새 젊은 사람들 장미여관이 다시 리메이크를 했죠. 20대도 유일하게 우리 레퍼토리 중에서는 합창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나성에 가면 예 박수 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옛날 추억에 떠오르시나요? 예, 저희가 이게 전달받기로는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7080 음악을 해서 가능한 한 싱얼롱을 할 수 있는 노래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이제 분위기 있는 노래도 좀 합니다만은 좀 흥겨운 노래로 골랐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저희가 저번에 8월 달에 MBC 시사 매거진 2580에 저희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었는데 한 30여 분 찍어가서 30초가량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유일하게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음악이요. 30분 동안 찍은 중에서 아마 가장 그 노래가 제일 나왔었나 봐요. 자, 그때 불렀던 노래 원웨이 티켓 잘 아시죠? 원웨이 티켓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우시죠? 자,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춤을 추셔도 좋고요. 우리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빠르고 흥겨운 노래입니다. 예전에
초미 체커의 노래. 여러분 젊었을 때 소풍 가면 항상 춤을 추셨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춤이 트위스트 김이 추셨던 거 아시죠? 트위스트곡 레스 트위스트 어게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나체도 축구하는데 이렇게 춤을 추셔도 좋고요. 자, 레스 트위스트 어게인 들어가겠습니다. Come on everybody, clap your hands. One, two, three, four. 오시죠? 많이 날씨도 추우시고 그죠? 자, 다음에는 7080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 부르면 합창 안 하고 못 베길 텐데요.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세요. 거의 국민가요죠? 김세환 씨의 길가에 앉아서 다 아시죠? 예, 박수 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 흥겨우시죠? 자, 다음에는 우리 이제 준비한 노래 마지막 곡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통기타 가수 잘 아시죠? 7080이 대표적인 가수입니다만 양하영 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오늘 최고의 날을 즐기고 가시기 바라고 저희는 준비한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패티김 선생님의 노래고 여기가 아마 서울의 중심입니다. 또 시청 앞 광장에서 더욱더 의미 있는 노래 같아서 우리 저 서울의 찬가를 우리 박수치면서 마지막 곡으로 저희 무대 마련을 했습니다. 서울의 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돈 소리였습니다. 도돈 소리 차례 경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밴드 도돈 소리였습니다. 자, 박수 한번.